와! 와, 랭글러가 정말 이렇게 꾸미는 게 정석이다를 제대로 보여주. 낙하산 이 텐트가 정말 대박입니다. 독보적이고 압도적입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야, 저거 저. 애들이 잠시 동안 반영할 거, 좀 격하게 반영할 거. 완료했고요. 아, 네, 너무 덥네요 날씨. 와, 저기 땀 보입니까? 와, 너무 덥네요 진짜. 네, 여기 유레카 텐트 1P, 2P 텐트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이제 갤러퍼랑 그다음에 랭글러 집. 아, 너무나 차량들 너무나 예쁘게 멋지게 다 개조들 하셔가지고, 와, 정말 아, 저도 차를 끌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와,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미군 박스도 이렇게 세로로 여기다 이제 장착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이런 힌지 같은 것도 다 세로 이렇게 다 개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퓨얼통, 그 다음에 워셔탱크. 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와, 그냥 남자들의 로망 그 자체입니다. 와, 이거 또 모나코님 차량. 와, 이 안에도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뚜껑에 이렇게 또 안에 선반까지 다 해가지고 줄도 이렇게 다 장착해 놓으시고. 와, 아, 이게 진짜 타이어에다 붙이는 선반. 와, 이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모나코님 갤러퍼, 이거 실물을 이제 드디어 이렇게 보게 되네요. 야, 와, 진짜 정말 멋집니다. 멋져.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텐트들이 유레카 이제 미군 해병대 텐트들. 요게 이제 1P, 저쪽에 살짝 높은 게 2P. 야, 안에 이제 모기장도 세팅돼 있고, 굉장히 지금은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가격도 한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초반 막 이런 정도로 돼 있고요. 야, 진짜 이 밀리터리 캠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텐트는 이제 여기 토티님이 지금 이제 개발 중인 텐트들 다 이제 에어 텐트인데, 아, 이 앞에 있는 텐트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 요 탄 색깔은 이제 터널식인데, 이거는 아직 출시는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색깔하고 뭐 컬러하고 이런 게, 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와, 안에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가, 여기 이제 펌프도 있네요. 굉장히 더워서, 너무 덥네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이름이 16피트, 16피트 포 그레이트 익스페디션. 텐트 이거 너무 예쁘네요. 토티님은 요거를 이제 설치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셨다고 하네요. 집에 이제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컬러가 굉장히 아주 세련된 국방색 이렇게 돼 있으셔서, 요것도 이제 에어로 이제 이렇게 스탠딩이 되는,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탄탄합니다. 에어펌프로 뭐 3분이면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또 토티님 16피트 텐트도 제가 또 이렇게 아주 홍보를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너무나 유명하신 다스타님, 다스타님 차 랭글러, 여기 또 우리 블루랑 스카이라는 강아지가 있죠. 보더콜리. 안녕하세요, 다스타님. 지금 촬영 중. 너무 더워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보. 얘가 블루 스카이죠? 네, 블루 스카이. 네. 이름 블루니까 진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더워서 안 돼, 이제. 네. 아, 여기 이제 다스타님 촬영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와, 정말 워너비, 워너비. 차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꾸미셔가지고. 와, 랭글러가 정말 이렇게 꾸미는 게 정석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다스타님. 다스타님 그리고 너무 멋있으세요. 아유, 별났습니다. 아, 애들이 더우니까 차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더워가지고요. 와, 우리 여기 블루는 스카이. 계속 보면, 아, 얘가 스카이, 스카이는 네.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던져주면 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나무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던져달라고. 얘네들 네? 원반 한거 보셨어요? 원반이요? 네. 원반 아니요? 한번 찍어. 아, 네? 그럼 좋죠. 원반 던지는 건지 시범 보이시겠다고 다스타님이 또 아주 멋진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개들이 벌써 흥분하네요.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이야, 대박! 와, 진짜 똑똑하다. 와, 야, 네네네, 이쪽으로 던진답니다. 그럼 개들이 이쪽에 와서 물 것 같아요. 와, 와, 대박, 대박. 와, 야, 야, 진짜 박수, 박수. 아, 너무 귀엽네요.
차센터 갔다 오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아니,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게를 못 이기고. 네, 문짝이 떨어져. 와, 문짝이 떨어졌네. 잘못하다 뿌라지고. 네. 이 정도면. 아니, 이걸 아니라. 들고 카센터 가서. 이게 안 실리나? 근데 이게. 조금만 밀어줘. 네. 그냥 툭 떨어진 거야? 네, 문 열었는데 끝이요. 빠지는 게 아직. 야, 다행이네. 일단 저쪽에 타이어는 저쪽에 실어. 문짝도 좀 넣고. 와, 바퀴 진짜 크다. 이거 저기 같아요. 싸질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캠퍼빅님 거. 일단 캠퍼빅님 차량이 포드 투스칸이 이미 튜닝이 되어 있는 F-150 베이스의 통카 버전. 차 컬러도 특이하고 너무 특이하지, 너무 멋지죠? 픽업트럭. 아, 남자들의 로망이죠. 픽업트럭. 그 다음에 정말 대박인 거는 우리 캠퍼빅님 이 낙하산 이 텐트가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처음 피칭 하셨다는데 팩을 24개 하셨다는데 이제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와, 정말 독보적이고 압도적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기 세팅 1등 드리고 싶습니다. 캠퍼빅님 세팅 정말 1등. 와, 이런 위장막하고, 와, 정말. 와, 저는 정말 그냥 밀리터리 그냥 흉내만 내던 수준이었는데, 와, 캠퍼빅님 거 보면, 와, 저 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낙하산이, 와, 이게 낙하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 와, 정말 운치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기장 돼 있는 요 텐트, 스탠딩 텐트로 이렇게 여기서 잠 주무시고. 와, 여긴 정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다섯 명까지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실내가 됩니다. 와. 와, 정말 이 파라슈트 텐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와. 정말 최고의 세팅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 우리 캠퍼빅님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아, 이런 모든 장비들이 위장막도 진짜 너무 멋진 거 잘 구하셨네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엘이요. 엘? 이. 이요? 엘이? 아, 너 너무 귀엽다. 엘이. 항상 같이 다니세요? 잘 못 데리고 다니죠. 아, 그래요? 네. 나이 들고. 아, 얘 몇 살이에요? 네. 한 마리가 이제 먼저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라도 좀 얘도 얼마 안 살 것 같으니까 좀 최대한 많이 데리고 다니는. 아, 그러시구나. 아, 진짜. 와, 장비들이 진짜. 와. 이런 스탠드도 그렇고 이런 물통 스탠드. 와, 우리 캠퍼빅님 장비 정말 정말 멋집니다. 이쪽은 이제 부시팀입니다. 부시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여기 한번 가서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 숲 시원하고 좋네요. 말고 좀 갈아서 그 마그네슘을 거기 좀 떨어뜨리신 다음에 그것도 모으신 다음에 슬쩍슬쩍씩 갈아서 이게 모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하면은 그치. 근데 이건 스타브레이크. 모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나는 사실 지금 계속 화가 나셨어요. 사실 이런 팁이 있는데. 아, 부시 안에 그러고 가실까 봐. 한목을 딱 잡으셔. 지금. 아, 부시 안에 그러실까 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아직 많이 있어요.
다음에 안 나오실까 봐 안 갈 텐데. 거의 됐는데? 어, 어제 거의 됐는데. 같은 스킬 아닌가요? 아니요. 네, 올라오잖아요. 네. 와, 이거 해먹. 해먹 신기하다. 와, 해먹. 해먹 대박인데요. 아, 해먹 특이하다. 아, 역시 굿이 튄답네요. 와. 와, 이거 성띠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거. 나무 3개 세워서 저 끈 높이 조절해서 저기다 불 피워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불 조절이 아니고 이제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저 냄비를. 지금 회원분들 이제 불 붙이는 거 마그네틱 칼로 막대기와 칼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겨 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어, 어떤 거요? 이거를 네, 칼은 고정하고 바이어스를 당기시는 거. 아, 네네.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되죠. 이번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 아, 배터리가 이거 관중 되게 많이 있으니까 관중 되게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성공해야 돼. 이런 데가 아래 옆으로 퍼진 게 많으니까 가운데가 모아놓은 뭐 쪽이 아, 네. 튀는 면적이 많으시니까 살짝 펼쳐놓으셔. 형님 저거 갖고 오셨어요 저거? 네? 오. 오버비트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오 됐다 아, 나이스 아, 이야 성공 와 저거 가운데 갖고 와서 걸고 이야 와 다 했네 이제 다 했네 이야 이게 한번 붙으니까 그냥 확 붙네요. 관솔도 엄청 한 달치 관수로 썼습니다 지금. 아, 야, 멋있네. 어, 힘들어. 고생했다. 야, 고생했어.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20돌로. 뭐 한 단계 더 어려운. 와. 분위기 좋네요.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한쪽에서는 카빙 수업도 하시고 간단한 맥주도 하시고 닥터캠프 파이어에서 장작도 거의 50박스가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거야? 지금 여기 있길래 들어왔어. 아, 이 들고 온 거예요? 아, 나 갖고 온 줄 알았어요. 모나토님이 들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도끼 던지게 하려고. 아, 엄청 늦을 것 같은데. 퓨전은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도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퓨전 뭐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대신에 통갈지의 디자인으로 맞추지 말고 이 나무의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꺾인 부분을 잘라서 그 곡선대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좀 모양이 좀 특이한 거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 하실 때 왼손에는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오른손은 어차피 우리가 도구를 잡을 거라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왼손은 이게 우리가 칼도 쓰고 도끼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모르게 이게 한번 다치면 크게 다치잖아요. 장갑은 웬만하면 끼시는 게 좋고 일단 도끼 갖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모양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쳐 나가는데 이 도끼라든지 나든지 손목 흉내부로 이렇게 조금씩 쳐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 처음 그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도끼를 이런 식으로 손이랑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손에 좀 무리가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손목으로 톡톡톡 그래서 손도끼가 이 무게 밸런스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정교하고 할 때는 좀 가깝게 좀 세게 좀 많이 살을 많이 그냥 편하게 날릴 때는 좀 뒤쪽 잡아가지고 계속 쳐가지고 날리시면 돼요. 도끼질은 최대한 과감하게. 그래야지 작업 속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짧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실 때는 잡고 그냥 과감하게 날리시면 돼요. 어 지금 일단 그리신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네. 네 도끼 있으신 분들 라데 있으신 분들